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뉴스입니다. 바다 수온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뱅에돔의 입질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뱅에돔은 주로 조류가 빠르게 흐를 때와 이른 아침 및 초저녁에 조항이 살아나는데요. 조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때는 바닥까지 채비를 내려보면서 입질층을 탐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전반적인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일부 포인트에서 나쁨이 보이지만 대체로 지수 좋은 편입니다. 다만 대부분 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유의하셔야겠고요. 오후에는 동해안에 강풍이 예상돼 지수 좋지 못합니다. 밤부터는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 비가 시작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부터 보시죠. 각어도와 상왕등도는 파고와 바람보다도 감성돔과 물대 수온이 맞지 않아 나쁨 들어왔습니다. 소조기가 시작되는 시기라 물대 감안해 대상어종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도 포인트 대부분 파고와 바람 적당하겠습니다. 특히 신시도에서 우럭을 공략해 낚시 채비 준비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남해안도 잔잔한 물결에 산들바람이 불겠습니다. 역시나 우럭이 대상어인 새 포인트에서 매우 좋음 들어왔는데요. 낚기 쉬운 어종인 만큼 씨알을 선별해 작은 우럭은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도 출주하기 무리 없겠습니다. 대물 한가득 낚아올려 보시죠. 동해안은 출주하기 가장 무난한 곳을 찾으신다면 아야진 항이 좋겠습니다. 적당한 물결과 초속 3m 내외의 바람이 전망됩니다. 울산은 물결과 바람이 다소 거센 편이겠으니 피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오전보다 바람이 더 세지겠는데요. 후포는 파고도 1.3m 안팎으로 높겠습니다. 경고등 켜진 곳은 낚시 미루셔야겠습니다. 제주 연안은 상황 나쁘지 않겠습니다. 특히 서귀포는 바람이 초속 1m 내외로 예상돼 편안하게 낚시 즐길 수 있겠습니다. 오후에도 지수 변동 없습니다. 저녁부터 가끔 비가 내릴 수 있으니 이 점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였습니다.